Okay. Han, good. Lisa. เขาบอกว่า Han น่ะที่เข้ามาเมืองไทยได้3เดือนเพราะ Lisa. พอ Lisa เขาไปฝึกเต้นที่เกาหลีไงรัฐบาลไทยก็เลยให้วีซ่าคนเกาหลีได้แบบนานโอเคมอ มี아직다낫진않았지만요아침도먹어야되고태국와서뭐그그림을만들어야만들면그림을찍어야될때그렇습니다지금9시8분청소할시간다됐고요사와디캅친구들자리를비켜주는데요오늘두번째만났나세번째만났나만날때마다팁을줄수가없어요영감님여기지금제가2주있거든요 아잠깐만아까그거20바트아20바트거꾼가이것때문에거꾼가거꾼가제가만날때마다그걸할수는없거든요왠가하면하루에두명이니까40 20 20 40바트지열흘을살것도안돼 그래서오늘두번째봉사료를지불했습니다귀여워요애기들애들이학교를안가는것같아요어디가요굿모닝카어디가요자잠깐만마스크필수입니다마스크목소리막갔죠태국호치민과태국호치민이라니베트남호치민과다시정정할게요베트남다나마스크필요없고요호이야필요없어요호치민반드시써야됩니다그럼태국날씨보고믿지마세요그베트남이비가오고해가비가오고해가비치고비가오고해비치고이게이예측이완전불허거든요근데여기는기온이완전예측불허예요지금은반팔입고나왔어요더워요또지금아침입니다저는밥먹으러나왔습니다 국수안먹고요말그대로밥먹을거예요그약은먹어봤는데요달랏에서지었던그대학교앞에젊은이들이하는약국이약발이제일잘받았어요그알약들이얼핏봐도우리나라에서는의사의처방이필요한그런의약품같았거든요네생긴게딱그랬어한번딱먹으면효과가바로있었거든요그래서열흘치를호치민에서그리고태국에서다먹어버렸어요아근데그러고이게제가머리를깎으려고이렇게해봤는데요여기이발비가겁나비싸요한국만큼비싸와아베트남이자르고올걸당연히쌀줄알았지근데의외로이것도이발하는거비싸아니마사지는싸잖아여기도복권을말팔아요복권사라고꽃이죠꽃이10바트저는이제저안으로들어갑니다거의매일가던볶음밥집이있었거든요볶음밥집이있었는데거기보다더들어갈거예요여기였거든요원래 오늘은좀더들어가봅니다아마이전통시장이안에식당거리를냄새도못맡는사람들한국사람들이있을거야세요이향
지금 이제 뒤에 저분들 먹는 국수들 보이시죠? 국물 있는 거. 저도 도전을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어? 이 집인데? 어, 맛있어 보여서 요거 샀어요. 요거.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셀프로 그냥 먹나 봐요. 여기 뭐 이런 거. 볶음가 일단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어, 오케이. 그래. 여기다가 야채를 넣는 거? 이렇게? 아, 야채를 넣는 거예요. 어머. 맞은편에 아가씨가 아니고요. 그 아니죠? 뭐 이런 것도 달라. 계산을 따로 가요. 몰라. 이렇게 넣었어요. 이 가격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 이것저것 순묵하게 담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여기 태국 와서 기름기 없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이걸 두번 정도 써. 양파가 양파인가? 엄청 깜깜해. 말기네. 사과 맛이 나네. 볶음밥. 밥에 넣어오라고. 이 앞에 이게 잔뜩 있어요. 응? 이거 맛있는데? 향이 센데 상큼하다. 뭘 맛이? 향이 세거든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든든할 것 같아요. 닭고기인 것 같아요. 닭고기 삶은 거. 야, 여기 와서 야채 이빨 먹어야겠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맛이 납니다. 볶음까. 다 같이 드세요. 이걸로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에요. 나나. 나나? 나나? 아. 안 먹어보자. 뭔지 모르겠다. 오이도 있어. 여기는 이런 채소 과일들 엄청 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식구패 개념이에요. 기사식당 국채. 괜찮은데? 왜 나 이 음식 이름을 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푸시기를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이게 뭐지? 아스파라거 같은 음식이 있어요. 야, 여기 모닝글로리 딱이야. 이게 테이블마다 올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는 큰 거거든요. 이게 올려져 있는데
한 장 아니고요. 그냥 딱 먹으면 거부감 빡 와요. 액젓 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 액젓도 그냥 먹으면 거부감 오잖아요. 근데 왜 깍두기나 겉절이 할 때 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식이랑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하면요, 이런 야채들 고유한 맛들이 풍미가 다 올라옵니다. 소리가 아, 이게 맛집니다. 적당한 닭고기예요. 꾸준한 야채. 오빠이까. 꼬치가 많은 시장이었다면요, 이것저것 꼬지발이 팔았잖아요. 이제 한 블록 더 오면요, 여기는 옷들을 파는데, 옷들이 헌 옷들을 팔아요. 새 옷도 있는데 헌 옷을 팔더라고요. 헌 옷뿐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이에요. 보시면 옷들이 이렇게 구겨져 있죠. 헌 옷들이에요. 1,000원 정도 해요, 티셔츠 하나. 예, 혼옷들. 와, 아침부터 사람 진짜 많아. 재밌는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여기가 문을 닫아요. 연 상점도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가 싼가 보다. 사람들 바글바글. 이 옷가게 또 난리 났다. 지나가지 제 스타일의 옷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옷. 스타일 옷 좋아해요. 근데 여자 옷이라서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좋아합니다. 9시 48분이면 이런 시간인데? 사람들 이렇게 많아? 제가 이렇게 기숙이 들어온 적 처음이에요. 그냥 얼핏 봤는데, 와, 사람 진짜 많네. 이게 전부 다 중고품들이에요, 중고품들. 네, 입던 옷들이에요. 근데 많이 산다.
800원짜리 옷이 있다. 이게 800원짜리 옷들이에요. 끝까지 안 가보자. 저 끝까지. 와, 한짐 사버리네? 저렇게 해서 내가 볼 때 여기서 사서 다른 데 가서 팔 것 같아. 다려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구제 옷을 사서 이게 빨래 금방 하고 말리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 상태인 옷을 싸게 사서 자기 집에 가서 말리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게 펴는 거예요. 다림질해서.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지. 가능할 것 같아. 사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뭘 모르겠더라. 양손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가요. 본인들이 다 입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쑥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사람 많네. 이 가게도 사람이 많아요. 이런 감성의 옷들 팔거든요. 여기도 재밌는 옷 많이 팝니다. 3X로 하지. 큰 옷 전문점인가 보다. 여기 바이크 타고 메탈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죠. 오늘 몸 약간 회복됐다고 막 돌아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옷만 파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한블럭은 그 음식 팔고요. 또 여기는 옷도 팔아요. 이런 거 길에서 마사지 하는 거요. 흔하죠. 이게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왔다. 코코넛. 이제 제가 도로 차가 싫어가지고요 이 뒷길로 다닙니다. 이 뒷길이 더 재밌어요. 이렇게 왔는데 4,000원이에요. 4,000원 될 것 같아요. 비싸죠. 좋은 부위 다 팔렸다. 이거 꼬리 부위에요. 이런 부위들이 가슴 부위로 그 아랫배 부위, 아랫살 부위로 맛있어요. 타이거 새우 튀겨주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커요. 한 마리가. 한 바닥만 해. 여기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통 시장 보면요. 차, 오토바이 양보 절대 안 해주는 건데, 더 편하게 있는데. 지나갑니다. 너무 많이 몰아. 진짜. 달랏에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그 대학생들이 오빠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 안 타면 오빠만 손해야 그러더라고. 그래야 되나 싶다. 이 집 장사 잘 돼요. 애플이야. 오늘은 싹 다 문 열었다. 화요일. 사람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땅콩이 굉장히 맛있어요. 길 가다가 400원짜리거든요.
그냥 땅콩이 아니라 기존에 제가 까먹던 땅콩하고 종자가 좀 달라요. 이거는 볶은 거예요. 소금 간에서 볶았는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라네. 그래서 두 개 샀습니다. 초록색 이파리는 뭐냐면요, 고수예요. 볶음밥.